네, 반갑습니다. 이거다 빙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기별로 이루어지는 붕어 낚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 계절별로 이루어지는 붕어 낚시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출발점은 보통 이 얼음이 녹으면서 붕어 낚시가 시작을 되고요. 그리고 붕어의 산란기를 거치고, 그리고 저수지에 배수와 갈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연한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가을 시즌, 그리고 늦가을, 그리고 결빙이 되면서 한 해의 낚시가 마무리되는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낚시 패턴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빙기 낚시는 얼음이 녹는 시기, 그러니까 2월 중하순부터 3월 초중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낚시인데요. 이 낚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설레임의 낚시입니다. 겨울 동안 낚시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 얼음이 녹으면서 우리가 좀 설렘을 갖고 시작하는 낚시고요. 낮과 밤의 조과 차이가 확실히 낮낚시가 유리합니다. 밤에는 좀 입질 받을 확률이 좀 떨어지고, 보통 이렇게 오전에 해가 떠오르면서 입질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빙기가 지나고 완연한 봄 낚시가 지나는데요. 봄이면은 붕어 낚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이 산란입니다. 산란이라는 생존 본능의 거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산란도 이 산란 전의 낚시와 산란 후의 낚시로 나누어집니다. 이 산란 전의 낚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산란 자리를 어떻게, 붕어가 산란할 자리를 어떻게 보러 나갈까요? 첫 번째는 수심이 얕은 곳에 많이 봅니다. 수심이 낮고 두 번째 장애물이 발달되죠. 즉 알을 놓을 수 있는지요. 가장 좋은 게 정수수초, 갈대, 부들, 떼짱 이런 정수수초들이 붕어들이 가장 알 자리를 놓기를 선호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갈대나 떼짱 이런 수초가 없다면은 돌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그런 알을 붙일 수 있는 장소에 대물 붕어들이 1차적으로, 제1순위로 먼저 알자리를 보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란이 진행되고 이 산란 후 낚시를 맞이하는데, 이 산란 후 낚시는 회복기 낚시입니다. 회복기 낚시이기 때문에 이 산란 회복기에서는 붕어는 좀 은신의 욕구가 강하고요. 그리고 은신의 욕구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상고에 지친 붕어들이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먹이 활동 본능이, 먹이 욕구가 상당히 높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산란 전과 산란 후를 이 하나의 봄 낚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봄 낚시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오름수의 찬스입니다. 보통 이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우리나라의 겨울에 비의 양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 갈수 상태에서 낚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약간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봄비가 제법 촉촉하게 많이 내리면은 저수지가 만수위가 되고, 물이 차오른 지역으로 이 붕어가 상당히 올라붙게 됩니다. 이 봄철 오름수위 찬스는 거의 확실한 찬스 중에 하나입니다. 산란 전이든 산란 후든 새물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은 그쪽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붕어가 많이 접근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란이 끝나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이 배수와 갈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배수와 갈수 참 낚시하기 힘듭니다. 물이 빠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물이 만약에 차오른다면 높은 곳으로 이동하듯이 붕어도 물이 빠지면은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먹이활동 욕구보다 은신의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한 가지 노렴수가 있는데요. 배수 때는 이첫 배수를 한번 노려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자, 이게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깊은 곳으로 가서 한참 동안 은신을 해야 되는데, 은신하기 전에 한번 많이 먹고 싶은 욕구가 붕어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물이 빠지고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물이 빠지기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왕창 먹고 깊은 곳으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뭐 먹이 활동 욕구가 살아나는 게 이 첫 배수 때 특정 저수지에서 상당히 호조항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라는 것이 배수가 이루어진 배수 안정기입니다. 이 배수 안정기에는 의외로 갓낚시가 유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물이 빠지면은 붕어가 이제 점점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되면은 먹을거리는 확실히 수심 깊은 곳보다 산소가 많고 햇살이 잘 들고 플랑크톤이 많은 수심 얕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가 안정이 되는 시기에는 이 갓낚시가 의외로 잘 되니까 깊은 곳에 던지기보다 연안 쪽으로 이렇게 던져서 호조항을 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와 갈수가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데,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하나의 찬스가 다가오죠. 그 찬스가 바로 이 새물 찬스라는 것인데요. 이 새물 찬스도 아주 단기간에 많은 마리수를 기록할 수 있는 일종의 붕어의 찬스지만은 그 저수지의 시기와 아니면 뭐 새물이 들어오는 양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낚시 찬스입니다. 낚시 찬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고 위험성이 가장 출조 때 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이 새물 찬스 시기입니다. 항상 안전을 먼저 고려를 하고 이렇게 출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물이 차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수지가 만수가 되면은 여름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름 시즌은 정말 낚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뭐 낚시 시간도 상당히 짧고요. 그리고 그 중심의 개체가 되는 게 이 모기입니다. 만약에 모기가 출현한다 그러면은 이거 여름 낚시로 보시면 되고요. 모기가 없는 시즌이 바로 봄과 가을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 낚시는 무조건 한 마리 잡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약간 피서를 겸한 휴식의 낚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낚시 고기 잡기도 힘이 들고요. 그리고 낚시하기도 힘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도시의 밤보다 낚시터의 밤이 더 시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서를 겸한 휴식 낚시로서 여름 낚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가 극성이 사라질 때 이 가을 패턴이 다가오는데요. 이는 바로 뭐 청고어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붕어는 살찌는 계절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 이 대류현상입니다. 대류현상이 일어나면은 상류수초밭에 상당히 조과가 뛰어날 가능성이 많고, 기상이라든지 이 날씨 조건이 맞지 않고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류권에 입질받기 힘든 시기가 이 바로 이 가을 시기가 됩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대류현상이 뭐 극명하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 추후에 뭐 대류현상, 그리고 턴오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을은 청고어비의 계절, 조항이 상당히 비교적 안정적인 계절입니다. 봄철 같은 경우에 대박조항 아니면 모랑조항이지만은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붕어가 겨울을 다가서기 위해서 많은 먹이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이 사람 시원한 가운데서도 뭐 붕어의 뭐 당찬 손맛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 이 바로 가을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지나면 늦가을에서 상당히 추워지는데요.
이 시기는 뭐냐? 최대의 경신의 시기입니다. 최대의 경신의 시기인데, 하나의 저수지에서 가장 큰 대물이 나올 확률이 높은 시기가 바로 이 늦가을 시기입니다. 잔챙이 입질이 거의 사라지고요. 그리고 또, 놀이객, 행락객들도 거의 사라집니다. 오로지 마주, 그리고 또 낚시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요. 낚시할 시간도 길고, 잔챙이 성황이 사라지고, 참 깊고 깊은 밤을 맞이하는 참 운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뜸한 입질 속에서 한번 입질하면은 아주 큰 고기가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이 해빙기가 설레임의 낚시였다 그러면은 이 늦가을의 낚시는 아쉬움의 낚시지 않느냐. 곧 얼음이 어니까 낚시를 못하니까. 그런 아쉬움을 달래는 시기가 이 바로 늦가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결빙, 얼음이 잡힙니다. 얼음이 잡히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자, 우리가 아침에 이제 찌를, 밤에, 오후에 찌를 다 세팅을 하고, 챔질을 하려 그러면은, 물이 얼어가지고, 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낚시가 불가능하죠. 완전 얼음이 얼어버리면은, 얼음 위에서 얼음 낚시라도 할수 있지만은, 얼음 낚시도 못하고, 물 낚시도 못하면, 그리고 결빙의 시대가 오면은, 시즌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얼음이 얼 동안 기다리든지 아니면 얼음이 얼지 않는 특수한 지역에 가든지 그렇게 아쉽게 이 낚시를 종료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기별 붕어 낚시를 이야기한 이유는 좀더이 낚시를 재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저수지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산란 후 회복기에서 말풀지대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다시 그 산란 후 매우 비슷한 시기에 고기를 잡아내면은, 아, 이 저수지는 이렇게 해서 이 패턴을 낚시하면 올척 붕어를 잡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갈수기 때, 뭐, 갓낚시로 잡았다. 아니면 배수기 첫 배수로 잡았다. 이 많은 저수지들이 가지는 이 붕어들, 대물, 특히 이 대물 붕어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이러한 낚시 패턴을, 이 시기별 붕어 낚시를 이해를 하시면은, 좀더 재미있고, 좀 알차게, 그리고 뭐, 붕어 낚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시기별 붕어 낚시를 간략하게 소개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